나옵니다. 빨간색 유니폼의 평택 JFC가 되겠고 상하이 흰색 유니폼의 안양공고입니다. 슈팅! 골! 전반 초반부터 앞서나갑니다. 평택 JFC 전민우가 이 각이 없는 상황에서 엄청난 슈팅을 성공시킵니다. 스코어 1대요. 그리고 사랑의 하트를 보내고 있습니다. 와, 전민우가 정말 각이 없었는데 그 좁은 틈을 발견했습니다. 평택 JFC가 전반 4분부터 앞서나가기 시작합니다. 여기서 정말 패스 짧은 패스가 유기적으로 이루어졌고요. 이 사이 패스도 좋았는데 이 전민우가 골키퍼와 골대 사이 그 작은 틈을 발견하고 그 틈으로 슈팅을 때렸습니다. 그 슈팅은 골망을 그대로 갈랐습니다. 스코어 1대 0. 그리고 같은 시간대에 경기를 펼치고 있습니다. 올라왔어요. 머리에 맞추지 못했습니다. 뒤쪽으로 흘러나온 공 접고 박스 안쪽 마무리 골! 들어갑니다. 이승환 안양이 경기를 원점으로 돌립니다. 안양의 영웅은 이승환이 되고 있습니다. 실점한 지 10분 만에 동점을 만들어내는 안양공고입니다. 여기서 이 크로스가 날카로웠어요. 흘러나온 공을 송승빈이, 강민구가 잘 잡아놨고 이승환 선수가 터닝 슈팅을 때렸는데 이 최진수와 골문 사이 그 작은 틈으로 역시나 감각적인 슈팅을 때려냈습니다. 이승환의 득점 스코어 1대1입니다. 안양공고의 코너킥으로 이어집니다. 올라왔어요. 헤더! 역전합니다! 안양공고! 이호혁이 안양공고에게 2대1의 리드를 안깁니다. 스코어 2대1! 상대방의 실수를 놓치지 않는 안양공고 그대로 역전골을 만들어냅니다. 이호혁의 높은 타점에서의 헤더 최진수도 어쩔 수 없었습니다. 이렇게 역전에 성공하는 안양공고 여기서 완벽하게 머리에 맞췄어요. 이호혁. 네, 그리고 본인을 두드리죠. 이게 나다! 내가 했다! 이런 느낌입니다.